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사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지게 되었습니다. 아유, 제가 이렇게 또 사주에 하는 영상까지 찍을 줄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. 너무 큰 실수를 어제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요즘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막 힘내서 으쌰으쌰하고 하고 있는데, 제가 별명이 이게 허당선한 게 이게 괜히 허당선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혼자서 뭐 설치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제가 실수를 정말 안 하려고 제가 방송 심의위원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절대 이거 방송에서는 이렇게 뭐 잘못 오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인데, 이번에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. 어제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, 어제 빌보드 시상식이 LA에서 있었는데 제가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왔다고 이렇게 말실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2시간 만에 그 영상 내리긴 했지만 한 6천 명 정도 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분들은 보면서 방탄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갔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죄송하고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뭐 한류 관련돼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또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출처를 밝히는 편이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빌보드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는데 엠넷 생중계 방탄소년단 참석 이 글을 본 거예요.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서 참석을 하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. 그것도 제가 참 거의 안 하던 그런 착각을 한 것도 참 잘못인데,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빌보드 예고편이 있나 제가 찾아보게 돼요.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나 해가지고, 근데 거기서 진짜 제가 그 비디오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 봤는지, 그 예고편이 1분 40초 정도 되는데 돌비 극장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성우가 빌보드 시상식을 돌비 극장에서 하는데 한반 정도의 수상자가 참여를 할 것이고, 그리고 완벽하게 그 세이프티 룰을 지켜서 가드까지 있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비 극장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방탄소년단이 바로 또 나와서 그 화면에 나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멋진 쇼에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꼭 있어야지 이게 컴플릿되지 않겠느냐, 그래야지 완성되지 않겠느냐,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극장하고 방탄소년단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. 극장에서 방탄소년단이 나오는구나. 근데 제가 그걸 보고도 원래는 다른 것도 다시 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온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, 진짜. 그리고 막 빨리 찍은 거예요. 빨리 찍어서, 여러분, 미국에 왔대요. 저 너무 떨려요 하면서 막 찍은 거예요. 그래서, 제가 너무나 정말 부주의하게 그 영상과 네이버에서 그 제목만 보고, 정말 너무너무 진짜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방탄소년단 미국에 오지 않았고 한국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그 엠넷에서 보니까 뭐, 탑 소셜 아티스트 상 받았을 때 한국에서 한 거,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제가 내렸는데, 어쨌든 잠시나마라도 굉장히 큰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, 정말,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,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부주의한 저의 잘못입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앞으로, 제가 혼자서 이렇게 또,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혹시 실수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여러분께 정정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죄송하다고 사과 방송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너무 죄송합니다. 진짜 왜 그랬어?